그런데 내자매의 맏딸 라키는 아직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신랑 집에 갖고 갈 혼수는 이미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혼수는 한 자루에 다 못 담을 만큼 종류가 많습니다. 밥솥부터 미간에 제3의 눈이라는 점을 찍는 데 쓰는 빠라뜨라는 큰 쟁반까지. 인도의 결혼식은 온 마을의 잔치입니다. 신부 가족들이 신에게 경배하는 의식인 뿌자를 마치고 나면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신부 어머니는 카레를 만들 때 쓰는 강황 반죽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남자들에게 손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축복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신성한 축복. 결혼을 앞둔 엄마는 신이 났고 예비 신부는 얼굴 한번 못 본 예비 신랑과 통화 중입니다. 아차 만들 파가이 사블로. 아니, 왜 나이 왈에 아까 만들 좀 쳐래. 아차 아차. 아까 क्या हो रहा है? अब कुछ नहीं बस बैठे हुए हैं अभी और वो पंडित जी आने की देर है बस आ जाए फिर हो जाएगा कर लो अच्छा और सब ठीक है और सब ठीक है तुम बताओ हम भी बढ़िया हैं 신부 집에서 차로 한 시간 떨어진 신랑 집. 잘리 오네 왈리 해. 예비 신부와 종종 통화하는 예비 신랑은 가끔씩 툭툭 끊기는 통화 상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아버지가 골라준 신부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If you don't like the wife, who she he choose for you? 아사 नहीं हो सकता है. 에사 नहीं हो सकता है. अगर ये लोग जो सिलेक्ट करेंगे, वो मेरे लिए अच्छा ही करेंगे. अगर वो खराब भी है तो चलेगा. Don't mind. 결혼식 나흘 전, 신랑은 직접 정중한 초대의 문구를 써서 청첩장을 완성합니다. 인도의 결혼식은 3일 동안 계속됩니다. 오토바이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사는 지인들에게는 직접 청첩장을 전달합니다. 결혼식 전날, 신랑 집에 찾아올 하객들을 위한 음식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뿌리라고 하는 빵입니다. 화덕에 구워 먹는 짜파띠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빵으로 결혼식이나 축제 때 먹는 음식입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 시각 예비 신부는 인도식 신부 화장을 하러 왔는데요. 바로 헤나입니다. 열대의 관목 잎을 가루로 만들어 피부에 문양을 그리는 헤나는 중요한 날에 주인공들이 하는 장식인데요. 이런 날은 친척들이 같이 와서 춤과 노래로 흥을 돋워줍니다. 인도의 결혼식은 둘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축제이고 가족 간의 결합이죠.
She will allow, but after let it dry. 멋진 신랑의 모습으로 마지막 장식 문양이 완성됩니다. 신랑집 피로연에 마을 사람들이 초대됐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의미의 초대입니다. 신랑집 아버지는 이 사람들에게 부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의 축복을 나누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이 식사는 신랑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지불하는 가장 큰 규모의 지출 중 하나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ज्यादा लोग खाना खा के जाएंगे उतने ही ज्यादा आशीर्वाद मिलेगा गॉड का भगवान का भी उनकी आत्मा का भी उनकी आत्मा का भी और गॉड का भी ठीक है 마치 전리품처럼 신부가 해온 혼수가 바닥에 한가득 깔리고 신랑과 신부 측을 대표하는 신부 사촌 오빠가 중신 예비 앞에서 먼저 의식을 치릅니다. 모든 의식은 두 집안이 이제 하나로 결합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 축복을 해주고 같은 세계 끈으로 두 사람의 팔목을 묶습니다. 서로 상대방 가족 남자들과 인사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부 측에서 빠라띠라는 쟁반에 지참금을 담아 신랑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결혼식을 할 때 여자만 남자에게 다우리라는 지참금을 냅니다.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자 집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그 대가를 미리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랑 가족은 돈과 신부를 같이 받는 셈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결혼을 위한 긴 행진이 시작됩니다. 나이 어린 친척을 동반하고 왕자의 옷차림을 한 새 신랑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사람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립니다. 화려한 등불로 장식한 행렬은 결혼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더 길어지고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됩니다. 식장 앞에 도착하면 신랑의 들러리들은 돈을 뿌려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하객과 구경꾼을 포함한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은 양가 어머니와 여자 친척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왕자처럼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식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도 식장으로 들어옵니다. 무대 위로 오르는 신부의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정신없는 식장 분위기 때문에 실패. 마지막 무대 위로 오르려는 신부를 위해 남자 친척들이 손으로 길을 만들어줍니다. 마침내 오늘에서야 처음 신부 얼굴을 본 신랑이 신부 손을 잡아주는데 처음 대면한 신랑 신부는 아직은 서로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색함을 의식해서일까요? 서로에게 꽃다발을 걸어주는 의식에서 신랑 신부 측은 살짝 장난을 칩니다. 이제 친인 척들만 남은 가운데 밤새도록 피로연과 여러 가지 의식이 반복됩니다. 아,
새벽녘에 가까운 시간. 결혼의 마지막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는 의미로 흰 천으로 둘을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 신성한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를 일곱 번 도는 것으로 3일간의 결혼식을 마무리합니다. 인도의 결혼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또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잠시 눈을 붙인 뒤 깨어난 다음 날. 이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신부의 사촌 오빠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신부를 번쩍 들어 차에 태웁니다. 아버지는 슬픔 때문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냥 우는 큰딸의 머리를 만져줄 뿐입니다. 모두가 마치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하염없이 서 있던 중에 개선장군처럼 신랑이 나타납니다. 이제 22년 동안 고이 키운 첫 딸을 떠나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이 가족의 품에서 빠져나갔고 그 무엇인가도 가슴 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결혼 후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신부는 시댁에서 남편 없이 시댁 식구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이곳에서 6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신혼을 같이 보낸 뒤 지금은 시댁 식구하고만 살고 있는 것이죠. 신부 라키의 일과는 매일 비슷합니다. 시부모님과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살림을 합니다. 집안일은 시누이들과 같이 나눠서 하는데요. 시누이들과는 나이 차이도 많지 않고 같이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친해졌습니다. 시동생들과도 스스럼이 없어져서 이제는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시댁 식구와 지내는 건 많이 편해졌지만 남편 얼굴 본 지는 두 달이 넘었습니다. 결혼 후 딱 한 달간 같이 지내다가 혼자서 훌쩍 먼 직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남편은 없고 친정 부모와 동생들은 보고 싶고 신부는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야샤반단 축제 기간 동안 딱 일주일만 친정에 가면 안 되겠냐고. 시어머니는 멀리 있는 아들과 의논한 뒤 통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네 그니까 이슬이 됐대. 그 애앞에 사스랄에 살았대. 또 우스가 만 바이사 오자타 사스랄에 살때 살때 또 아프네 가 자나 차티에 마와 우스케 불라나 차테 그 하마이 라르키 하마레 비 파스 레 자에. 결혼한 지 다섯 달 만에 라키는 새 여동생과 부모가 있는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친정 부모는 모처럼 만에 마음 편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큰딸이 돌아와서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요. 와, 또 되게 लगता लेकिन अपने घर तो कुछ और ही बातें यही हमको अच्छा लगता है वहां इतना अच्छा नहीं लगता है 신랑의 마을. 여동생들이 오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600km 떨어진 곳에서 신발 디자이너로 일하는 새 신랑은 남매의 우애를 기념하는 축제, 랴샤반단을 맞아 휴가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이죠. After two months, do many work. After two months. Where is the Rakim? Abhi Raki kahan? Raki is apne ghar pe. Yeah. 신부 라키의 친정집에서는 부모님까지 총동원되어 뿌리라는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는 시댁의 식구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게 परंपरा है खाली याद नहीं रह जाता है ले जाई जाती है ये परिवार वालों को बांटी जाती है 라키가 친정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그리고 라키의 생일날 신랑이 라키를 데리고 가려고 처가로 왔습니다. 인도의 신랑은 처갓집에서 백년 손님을 뛰어넘어 왕대접을 받습니다. 장인이 손수 선풍기를 대령하고 집안에서 가장 좋은 윗자리에 앉아 대접을 받는 거죠. 아내는 오랜만에 보는 남편 때문에 들떴고 장인은 딸의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가족 사위가 조심스럽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를 의식해서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새신랑과 신부는 조금씩 거리를 좁혀갑니다. 부모의 결정에 따라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지만 한 달의 신혼을 보낸 후 둘은 묘한 긴장이 흐르는 영락없는 신혼부부의 모습입니다. मैंने आपको बताया था पिछली बार बता चुका हूं कि मैं काफी बात करता हूं काफी देर तक
तो ऐसे करके और एक उम्मीद थी कि 18 को हम मिलेंगे, देखेंगे उसको। आज वो सपना पूरा हो रहा है, बैठे हुए हैं पास में। कल भी हम लोग बात कर रहे थे फोन पे, तो ये कह रहे थे अब कितने आवर रह गए। ओनिरन 라키의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집으로 새롭게 사랑하게 된 사람 남편까지 왔으니 오늘은 라키에게는 최고의 생일입니다. 라키는 남편과 함께 축복을 받고 남편이 먼 곳에서 사온 생일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별할 시간이 됐습니다. 라키는 울었지만 이번에는 짧게 울었고 금방 그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점점 시댁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라키는 집 앞까지 마중 나온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일주일 못 보았다고 시누이와 이야기 보따리가 터지고 큰 시동생은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라키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것입니다. 무지 बहुत अच्छा लगता है यहां अच्छे से सब लोग रखते हैं कोई भी छोटा बड़ा काम हो सारे लोग हेल्प करते हैं मेरी अच्छा लगता है कभी कभार लगता है ये नहीं है तो इनको मिस करते हैं तभी नहीं अच्छा लगता है वैसे बहुत अच्छा लगता है सब लोग बहुत अच्छे हैं 인도의 결혼은 가족 간의 결합입니다. 결혼 후 신부는 쉽게 깨지지 않는 단단한 새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어, 야, 사마지가 대하도 में समाज का बहुत बड़ा भय होता है ये आप भी समझ रहे होंगे और अगर इनमें से एक भी कभी करता है गड़बड़ 공동체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결혼이 덜 개인적인 것이라 개인의 결정과 의사가 상대적으로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점은 결혼과 동시에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Like I said, it's not like we haven't reached that stage where, oh, we're not in love anymore, so we're finishing the marriage. Our feelings don't... In India, you need much more to end a marriage, you know? और परिवार जो है, अगर इस तरीके की कभी गलत फहमियां मतलब वर और वधू में होती हैं, तो वो उसको मिनिमाइज करते हैं तो भी 6 महीने का टाइम दिया जाता है उन्हें सोचने समझने के लिए कि क्या आप बिल्कुल इस पे अडिग हैं या अपने निर्णय चेंज करना चाहते हैं और कई बार ऐसा होता है कि वो निर्णय बदल जाते हैं वो कहते हैं हम लोगों से जो है उत्तेजना में ये चीज़ हो गई और हम जो है अपना डाइवर्स वापस लेना चाहते हैं